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멘의 칼세관에 나루토에 나오는 마이트 가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루토에서 사실 비중 높은 주역은 아니지만 엄청난 존재감으로 인해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마이트 가이. 닌자이면서 인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상남자스럽게 최순만을 사용해 엄청난 경지에 오른 인물이죠. 이 인물이 과연 규멘의 칼세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기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트 가이는 자신의 제자인 롱리가 크게 다쳐 닌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참담한 심정이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신비의 푸른 약초를 갈아먹으면 롱리의 몸이 예전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 그 사람이 알려준 어떤 산 속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끼는 제자의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가이는 쉬지 않고 산을 뛰어갔고 알려준 장소에 가자 절벽 끝에 푸른 약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었죠. 가이는 드디어 롱리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약초를 잡았는데 그 순간 절벽은 무너졌고 그 밑인 어떤 시공간에 왜곡된 형태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신을 잃고 깨어난 가이. 가이는 깨어나자마자 아까 손에 쥐었던 약초부터 확인했지만 손에는 약초가 없었고 괴로움에 물구나무석이라 한 후 두 팔로 엄청나게 주변을 달렸습니다. 약초를 구하지 못한 바보 같은 자신에게 주는 벌이었죠. 한참을 물구나무로 다니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났고 이곳은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물구나무를 풀고 일단 밝은 거리 쪽으로 나갔고 자신이 살던 세계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걸 깨달아 당황을 했죠. 아무리 자신이 카카시에 비해 두뇌가 좀 딸린다고 해도 길을 잃을 정도의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후 다시 왔던 길로 뛰어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자신이 정신 차린 곳에 반대쪽으로 가면 나뭇잎 마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였죠. 그렇게 한참을 낯선 숲속을 헤매이고 있던 가이는 어디선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으로 뛰어가 보니 무라타가 혈기 세 마리에게 둘러싸여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이는 그 혈기들을 보고 본능적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았고 무라타를 구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무라타는 가이를 보고 이쪽으로 오지 말고 도망가라고 외쳤고 가이는 그 모습에 꽤나 마음이 감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설마 나를 걱정해 도망가라고 하는 건가? 아주 훌륭한 녀석이군 이라고 생각하며 그래 뜨거운 청춘의 힘으로 잘 극복해보시게 라고 소리쳤고 무라타는 아하 네 하며 사실상 삶을 포기했죠. 그렇게 혈기들의 공격이 무라타에게 날아오는 순간 생명의 호흡이 발동이 되었고 순식간에 가이가 날아와 그 혈기들을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가이는 이를 반짝이며 나이스 가이 포즈를 취한 뒤 농담이었다 하하하하 하고 웃었고 무라타는 이 사람 뭐야 하고 당황했죠. 그때 혈기들은 다시 일어났고 가이는 기절할 정도로 찬 것 같은데 이러하다니 하며 일단 무라타에게 저것들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무라타는 저들은 인간을 잡아먹는 혈기고 일륜도로 목을 베거나 태양빛을 쬐어야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했죠. 가이는 일단 저들의 공격력은 약해 보이는데? 라고 하며 돌진한 뒤 나뭇잎 선풍으로 세 마리의 혈기들의 목을 걷어찼고 혈기들의 목은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혈기들은 죽지 않았고 조금씩 회복이 되었죠. 그때 주변에는 더 많은 혈기들이 모여있었고 어림잡아도 20마리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하얀 육의 혈기였고 그 혈기는 12개월의 이름으로 혈기들을 모아 귀살대원들을 이곳에 유인해 다구를 치려고 준비 중이었고 이번에는 무라타가 걸려든 것이었죠. 무라타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쪽에서 혈기들의 목을 베어버리며 뛰어오는 인물이 있었고 그쪽을 보니 염주랭옥 효주로가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며 혈기들의 목을 슥슥 베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무라타와 가이를 보고 염주인 내가 왔으니 걱정 마라고 호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이는 효주를 보자마자 이 녀석 열혈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유심히 그의 행동을 지켜봤죠. 효주로는 수많은 혈기들에게 인간들을 해치는 존재는 나 염주랭옥 효주로가 뼛속까지 불태워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효주로에겐 수십 마리의 혈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덤벼드는 혈기들의 목을 하나하나 베어내버리기 시작했고 그 검술은 말 그대로 불꽃가루 같은 뜨거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숨어서 기술을 준비하던 하연육이 자신의 혈기술인 그림자 속에 숨어 기척을 지우는 능력을 사용해 효주로의 뒤를 노렸고 효주로는 앞에 있던 수많은 혈기들을 베어내느라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효주로에게 접근한 하연육은 방심했구나
라고 하며 효율하게 덤벼들었고 그 순간 가위가 날라차기로 그 혈위의 몸을 차내버렸죠. 그 발차기 위력은 상반신 전체가 날아가볼 정도였습니다. 효주루 입장에서는 자신의 뒤를 노린 혈위의 공격은 사실 알고 있었고 그대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반격을 하기도 전에 저 멀리에서 지켜보는 가위가 엄청난 스피드로 그 혈기를 차내버렸다는 것에 더욱 놀랐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스피드와 파워가 이 사람에겐 엄청나게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큐조로는 혈기들의 목을 전부 베어낸 뒤 가위에게 당신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던데 정체가 무엇이냐 물었고 자신은 나뭇잎 마을의 고귀한 푸른 맹수이자 상금 닌자인 마이트 가위라고 했죠. 효주로는 그런 마을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고 닌자라는 말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세계로 오게 된 사연까지 듣게 되었죠. 효주로는 가이가 자신의 제자를 고치기 위해 그런 노력까지 했으며 이렇게 이곳으로 오게 된 것에 뜨겁게 감동했고 가이 역시 효주로가 귀살병이 된 이유에 대해서 듣자 뜨거운 감동을 하며 서로에게 엄청난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사이에 낀 모라타는 이 사람들 뭐야 너무 뜨거워 라고 하며 당혹스러워했죠. 그렇게 효주로와 가이는 열혈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귀살 때 본부까지 가게 되었고 우라시키 당주에게 가이를 소개했습니다. 엄청난 무술 실력을 지닌 이 세계인인데 혹시 가이가 자신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하지만 우라시키도 이 세계인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효주로는 그 말에 꽤나 아쉬워했고 가이는 괜찮다며 열심히 방법을 찾다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부야시키 당주는 귀살 때원인 무라타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방법을 찾을 때까지 있을 거처를 마련해주었죠. 효주로와 가이는 틈만 나면 함께 단련하며 뜨거운 우정을 나눴고 둘이 단련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지나가는 귀살덩이라도 있으면 함께 끌어들여 단련을 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피해자는 무라타. 무라타는 지나가다가 어떤 뜨거운 기압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가봤고 가이와 효주로가 있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가이는 너 누구더라? 라고 말한 뒤 너도 검사라면 함께 수련하지 않겠냐고 끌어들여 무지막지한 훈련장을 선사했고 무라타는 입에 거품을 물 때까지 훈련을 했죠. 또 한 번은 식사 시간이 되어 본부에서 차려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오게 된 연주 미츠리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세 명에서 우마이! 우마이! 오이시! 엄청나게 시끄럽게 먹었고 그 주변에서 그걸 보는 이들은 저 사람들 무서워 라고 했죠. 그런 어느 날 효주로는 어떤 임무를 받게 되었다며 오늘 훈련은 함께 못할 것 같다고 한 뒤 임무에서 다녀와 함께 훈련을 하자고 하며 인사를 했고 그대로 무한열차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홀로 단련하고 있다가 항상 효주로와 함께하다 혼자하니 허전한 마음이 들었고 아까 효주로가 임무에 가기 전에 어떤 열차를 타고 간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났죠. 그 열차라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 달리는 철덩어리라고 했었고 가인은 어차피 단련하는 김에 그 빠르다는 열차와 달리기 대결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무한열차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한참을 그곳을 향해 뛰어가던 가인은 어느새 저 멀리서 열차가 보였고 왠지 그 열차는 이미 탈선을 해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빠르게 뛰어갔고 그것을 보니 상현사 마카자와 효주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상태를 보니 효주로가 많이 다친 상태였고 아카자는 효주로에게 자꾸만 혈교대라며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싸우고 싶고 오랜 기간 치고받을 수 있는 강한 상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효주로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연옥 자세를 취했고 아카자 역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나 하며 파괴사를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둘의 엄청난 공격이 맞부딪혔죠. 엄청난 풍압이 일어나며 연기가 주변을 가렸고 탄지로 일행은 누가 이긴 거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보이는 모습 카이가 그 둘의 중간에서 아카자의 주먹을 한 손으로 잡고 있고 효주로의 칼을 쥔 팔을 한 손으로 잡고 있었죠. 카이의 눈에는 분명 그 공격이 맞부딪히면 효주로가 죽는다는 걸 알았고 싸움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카이는 치고받을 수 있는 강한 상대가 필요하다고 했나? 나도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나랑 싸워보지 않겠나? 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자신의 파괴사를 한 손으로 막아버린 것에 당황하며 네 녀석은 누구냐고 물었죠. 가인은 나뭇잎 마을의 고귀한 푸른 맹수라고 하며 너도 겉모습만큼은 푸른 맹수처럼 보이는데? 라고 여유롭게 말하자 아카자는 곧바로 가에게 덤벼들었고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가인은 그 공격들을 전부 흘려보낸 뒤 자신의 채술로 슬쩍슬쩍 아카자를 좁히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호! 이 정도의 무술가가 존재했었나? 하며 흥미로워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이 터울 시간이 다 되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가이에게 다음번에 다시 만나서 승부를 내자 지금은 가봐야겠군 하며 반스런을 했고 효주로는 놓칠 수 없다며 쫓으려고 했지만
이미 입은 부상으로 인해 쉽게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교조를 부축하며 저 녀석은 내가 쫓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탄지로 일행에게 교조를 맡겼죠. 한참을 도망가고 있다 아카자는 해가 닿지 않는 어떤 곳에 도착한 뒤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곳이면 괜찮은 거냐? 라고 가이가 말했고 아카자는 가이가 여기까지 따라왔던 것에 엄청나게 놀랐죠. 아카자는 정신 차리고 경계태세를 취한 뒤 그래 이곳이라면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기에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겠다며 곧바로 파괴설 아침을 시전했고 가이 역시 채술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부딪혔고 아카자는 가이의 투기를 읽으며 가이의 공격을 예상해 막았고 유연한 채술로 가이에게 공격을 먹이기도 했죠. 가이는 그에 꽤나 좋은 채술 구사하는군 나도 살짝 뜨겁게 싸워볼까? 라는 말을 한 뒤 팔문동갑의 채문 중 첫 번째 문인 개문을 개방했고 아카자는 엄청나게 강해진 가이의 투기에 이런 힘을 숨기고 있었다니 하며 당황을 하는 순간 가이가 눈앞에 사라졌고 갑자기 밑에서 발차기가 솟구쳐 올라오더니 아카자의 턱을 높이 차냈습니다. 아카자가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뜨자 어느새 함께 뛰어오른 가이가 아카자를 잡고 그대로 땅에 꽂아버리는 연화를 사용했죠. 아카자는 엄청난 충격에 몸이 박살이 났고 이제 끝인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뜨게 된 아카자 그때 옆에서 이제 일어났나?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며 가이가 옆에서 나이스 가이 포즈를 취한 채 일어나라며 격려를 해주고 있었죠. 아카자는 당황하며 뭐야 이 녀석은 이라고 하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가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열혈 느낌과 온정을 표현하고자 귀칼의 열혈 캐릭터인 염주 쿄조로와 채술을 주력으로 쓰는 아카자와 엮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다음번에 나올 시나리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카자와의 이야기가 풀어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